정부가 2030년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1%로 낮춘 반면 경도는 30%를 목표로 한다는 것도 눈여겨볼 만한 부분입니다. 신재생에너지 30% 달성과 온실가스 40% 감축을 목표로 13개 전략과제를 추진한다는 게 핵심. 이를 위해 공무원과 도의원, 민간 전문가가 함께하는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도 꾸려졌습니다. 경기도에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주심으로써 시장 그리고 다른 지자체에도 큰 메시지가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저희 비롯해서 많은 기업인들도 이 일에 동참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오는 2026년까지 만들어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총 9기가와트 규모로 원자력 발전소 6기를 대체할 수 있는 양입니다. 한편 지난 19일 서울 클라이밋 리얼리티 리더십 트레이닝 행사에 참석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기후위기의 기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며 대한민국 경제에서 게임 체인저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. 우리가 선도적으로 국제사회에서도 또 이 관련된 산업 발전시키면서 우리 경제의 패러다임을 바꾸고 경제 구조를 재편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을 해야 되겠다. 경기CTV 최창순입니다.